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몽크에게 물어봐! 네, 디몽크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은 추천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추천수가 가장 많은 질문은 주장호님의 질문입니다. 디몽크에게 물어봐 질문이요. 스토리가 좋았던 게임 부탁드려요. 스토리가 인상적이었던 게임 몇 가지를 꼽자면 저는 당연히 너티독의 라스트 오브 어스. 황폐해진 지구를 배경으로 조엘과 엘리의 생존기를 그린 게임인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아닌 게임에서 이런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게임은 좀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아포칼립스예요. 여러분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메트로 시리즈입니다.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를 저는 재밌게 했는데 앞에 말한 라오어랑 비슷해요. 아포칼립스 소재의 FPS 게임입니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인 만큼 설정만큼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미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어쨌든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또 이만큼 인상적인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FPS 중에서는 울펜슈타인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메트로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게임은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GTA 5. 블랙 코미디의 정석을 제대로 그려낸 게임이죠. 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한탕주의자거든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여러 의미로 인상 깊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 네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허허. 네 번째는 당연히 저는 헤일로라고 생각해요. 엑스박스의 킬러 타이틀이죠. SF물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는 또 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파워 우주 병기,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 헤일로를 둘러싼 외계인과 인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그려낸 게임입니다. 소설, 애니메이션, 실사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5편은 좀 삽질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 제 인생 게임이기도 했고 전 세계 게이머들이 열광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블리자드 게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타지물이죠. 역시 방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살짝 높지만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그냥 멋진 스토리를 지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와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더 잘 살았겠죠. 이 다섯 가지가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스토리 좋은 게임들이었고요. 물론 이 밖에도 좋은 게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쨌든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 이거 Q&A 때문에 진짜 힘드네요. 이거 근데 일주일에 한번 고정으로 이걸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리뷰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완성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